선배님이 생각하시면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? 당연히 유리티가 아 당연히 유리티. 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유리티 선택하면 안 돼. 입시생 혹시 강철 부대라고 들어봤어? 아 요번에 유튜브에 그 뭐 홍보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어 그 이번에 뭐707 특전사, UDT SSU, 해병대 특수수색대, SDT라고 이렇게 총 6개 특수부대 출전하는데 혹시 뭐 여기서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? 저는 SDT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. 어 SDT 그래서 잘 알아? 모르는데 제일 모르니까 언더도그마 현상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그런데 더 정이 가고 뭔가 응원하게 오케이 오케이 언더독의 반란 땡큐. 사범님 혹시 강철 부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? 네 뭐 들어봤습니다. 혹시 강철 부대에 특전사 UDT, 707, SDT, 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총 6개 팀이 출전하는데 어느 팀이 우승을 하실 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UDT 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요 왜요? 제가 SDT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어, 예. 또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아 SDT, UDT 라인이 딱 맞으니까 UDT가 잘할 것 같다. 그래서 UDT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. 역시 논리적인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예. 작가님 혹시 강철 부대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죠. 거기에 SSU, UDT, 707 특전사, 해병대 특수수색대, SDT 이렇게 참가하는데 네.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대가 우승하실 것 같은가요? SSU가 우승해야죠. SSU요? SSU 아세요 근데? 너무 잘 알죠. 아 왜요? 내 동생이 SSU. 아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뭐 UDT라는 부대는 잘 모르세요? 잘 모르죠. Nope.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특수부대들이 총 6팀이 경합하게 되는데 선배님이 생각하시면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? 당연히 UDT가 아 당연히 UDT. 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UDT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UDT 출신이기 때문에 아, 네. 그래서 UDT 제외하고 네.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, 네. 아마